김민기! 야, 너네 집 가봤더니 집안에 온통 참깍지 붙었더라. 아, 그래? 내가 뭐 딱히 줄 건 없고. 자, 받아. 이게 뭐예요? 내 전재산. 동전 몇 개가 전부네. 야야, 아,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감동 받으면 어떡하냐? 야, 누가 보면 뭐 대단한 거라도 줬는 줄 알겠다. 아, 그리고 이것도. 뭐야? 웬 이 극한데? 그거 주려고 왔거든. 양현, 너 널 아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지? 알아. 힘들지. 집안에 온통 빨간딱지 투성인데 기분이 좋진 않지. 야, 나 늦었다. 나 먼저 가볼게. 나중에 봐. 김민기, 진주보다 더
있어? 못해보는 게 너무 많은데 사랑도 해봐야 되고 결혼도 해봐야 되고 애도 낳아봐야 되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봐야 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습니다. 우리 집 맏딸이니까 우리 언니니까 돈 버는 거 빚 갚는 거 내 등록금 내주고 언니가 휴학한 거 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. 아직 늦지 않았다고 얘기해줘서 언니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네.